제가 오기 앞년도 4월 5일 날 개최된 이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새벽 90분, 중간에 90분, 밤에 90분, 하루에 90분 강연을 세 번씩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강연이었어요. 그래서 통상 보면은 대학노트에 한권 이상을 탁하게 적어있는데, 정말로 좋은 이 프로그램이다. 그때 그 눈물에 대한 얘기가 양 박사님한테 나오셨습니다. 이 중증 환자도 계시고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암이란 암세포에 대한 그 독성은 오직 눈물만이 눈물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게 콘티솔몰이라는 것은 감동의 눈물 속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제3의 힘을 빌려서 눈물을 흘렸을 때 음악은 독소가 빠져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랄 만한 그런 효과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그 안면도에 그 공기 좋은 데서 부부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래서 40대부터는 테니스를 열심히 하고 그 후에는 이제 막 1년에 골프도 한 120번 정도 많이 치는 보통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골프를 치지 않을 때는 헬스클럽에서 2시간 정도 아주 그 심한 운동 하고 1m 170 1회 74kg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50대 중반에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당뇨가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당뇨가 있다. 지금부터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혈압도 관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호법으로 약하니까. 그래서 저는 주치의가 시킨 대로 고기도 덜 먹고 술도 덜 먹고 막 해봤습니다. 2, 3개월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 비즈니스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야,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든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을 먹자. 해서 당뇨약, 고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아스피린 이래서 6가지 그것을 8년간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60대가 되고 하니까 약을 먹어도 이거 잘안 잡히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19혈당이 어떤 데는 뭐 조금 건디션 나쁘게 230, 식전 뭐 공복 이런 거잘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150뭐 이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그 후에 지금부터 그 후에는 우리 제 아내가 뭐 해독 주스 이런 거 하니까 탄수화물을 덜 먹으니까 그 조금 좋아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금년 4월 5일 날은 일체 약을 끊고 일주일간 입소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했는데 몸무게가 나올 때 70kg. 그렇게 딱그한 6일 만에 4kg가 더 이상 빠질 게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4kg 같으면은 돼지고기 4kg 같으면 이거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데 이제 근육 같은 데도 살아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때 그 체지방, 내장 지방. 그래서 내장기에 있는 그런 이제 뭐 독소 이런 게 몸무게로 빠졌다. 네.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69.7kg, 74kg에서 그렇게 지금 벌써 한달뭐 10일 이상 됐는데 쭉 그대로 이 몸무게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놀라운 것은 19혈당인데도 1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혈압은 오늘 운동 팀에 다니면서 같이 운동한 뒤에 재니까
124에 80. 근데 한달 이상 되면 약을 안 먹고. 저는 사실은 우리 집안 내력도 있어요. 지금 뭐 형제가 또 혈압이 있는 분도 계시고, 당뇨가 있는 분도 계시고.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친누님이 여기 오신 줄 몰랐습니다. 우리 박정숙 친누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은 정말로 복 받으시고, 내일 안에 오신 분은 더더욱 복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 안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식단을 같이 하고, 그 프로그램 끝난 뒤에 집에서는 신나게 저는 이제 주스를 제가 그 당근 주스 즙을 제가 짜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굉장히 그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만은 이거는 힘이 들어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 중에 이렇게 약이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정도. 저는 지금 아침에 공복에 당근 주스, 당근, 비트, 시금치 이런 걸 섞어가지고 한 컵을 마십니다. 마실 때 이거는 바로 약이더라고요. 하하, 이게 당뇨를 바로 마시는구나. 그다음 오후에 사무실에서 아내가 만들어준 포도즙을 한잔딱 마실 때 원래 당뇨 환자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마실 게 바로 혈압약이에요. 깜짝 놀란 그런 효과가 우리 먹거리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틀림없이 체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사과도 먹지 말고, 바나나도 먹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마라. 아니에요. 사과도 하루에 반 이상 먹고, 바나나도 한 개씩 먹고, 보송은 집으로 그냥 한 잔씩 다 마십니다. 근데 이게 다 잡혀요. 그래서 깜짝 놀라운 그런 이제 그 건강 유지가 된다. 지금 뒤에 계신 몸무게도 많이 나가시고, 한 0.1톤 정도 안 되겠나 이랬는데, 저러신 분들은 엄청난 효과를 보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받으시고 건강한 생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